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코리의 집을 새 집으로 이사시켜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한 달 전에 주문을 넣었는데 드디어 새 집이 도착을 했습니다. 코리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성인 개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철장 케이지는 너무 작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집으로 주문을 했으니까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간식을 줄 수 있는 창문이고요. 코리가 쳇바퀴를 돌려요. 난생 처음. 또 자기 얘기한다. 너 얘기했어? 돌려, 놀아. 귀여워. 이거 뭐 하는 거죠? 뭐야, 여기다가 대고. 너무 웃겨.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갔다 오니까 심지어 이러고자 엉덩이만 빼놓고 얼굴 여기서 보이나? 이제는 쳇바퀴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저러고 자고 있어요. 편한가봐요. 먹겠다. 코리 침대 됐어요. 귀여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리가 본인의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쳇바퀴가 원래 저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본인의 영역을 넓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코리가 이렇게 위치해놓은 대로 위치는 옮기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만 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핑크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 코리가 동그랗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난감들. 그리고 쳇바퀴는 코리가 여기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갖다 놨고.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뚜껑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코리가 다 뜯어놔서 좀 해진 이 해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저쪽 구석을 볼까요? 이렇게 구석에는 이렇게
장난감도 붙어 있습니다. 코리 러브하우스 리모델링 끝. 코리가 리모델링한 집이 궁금하긴 한가 봐요. 코리야, 이제 들어가 볼래? 새 집에 들어가 볼래? 핑크랑 되게 잘 어울리죠, 우리 코리.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코리야, 그거 돌리는 거야? 응? 귀여워. 여러분, 제가 만들어진 보금자리에서 자고 있어요, 코리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코리의 새로운 집과 귀여운 코리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